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권영찬, 똥찬 반찬 권영찬의 찬찬찬입니다. 예? 어디를 가냐고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염색할 때 됐는데, 제가 머리 염색할 때 되면 언젠지 아시죠? 예, 송파제과점, 남대문제과점, 서초제과점, 고소미과자 넣을 때예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1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제가 아끼는 브라더 한 어그로 유튜버의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9일 한 제보에 의하면은 이 두 건이 병합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검찰 재가점 측으로부터 우리 실형 1년 2개월형을 받았다는데, 아이쿠야,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8월 13일 오전 10시 법원에 선고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결과는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우리 셰프님께서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저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갈 확률 98%,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확률 2%, 뭐 2%가 될 수도 있고 98%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을 괴롭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No, no, no. 남을 괴롭히면 안 돼. 왜냐? 물론 남 욕하고 물어뜯고 할퀴고 후원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권영찬 잡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근데 그건 나중에 부메랑 됩니다. 그냥 칭찬해도 한예슬 칭찬하고 권영찬 칭찬하고, 에? 강철 부대 박중사 칭찬하고 여러 명 칭찬해도 후원금 들어오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 나가 있는 우리 권영찬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가 바로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 어그로 유튜브의 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인천지방법원에 뗄 서류가 있어서 잠깐 인천지방법원에 들렸습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 어그로 유튜브의 중요한 재판이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요, 지난 7월 우리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서 1년 2개월의 구형을 검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그 어그로 유튜버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 건강 전문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네. 뭐 오프라인이든 예. 온라인 유튜버가 됐던 간에 예.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아, 예. 욕설을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뭐, 그러니까 누군가 욕을 한다는 건 일단 뭐 그 원인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 욕을 해가지고 과연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 어그로 유튜버라고. 아, 네, 네, 그러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제 예. 욕을 해주고 예, 예. 또 거기 이제 막 후원금이 권영찬만 잡아줘 2만 원, 권영찬만 잡아줘 3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네, 게다가 되고 이제 제가 말할 수도 없는 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막 해요. 또 그 사람 보니까 한 마흔대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야,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그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뭐 내용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또 누군가 제 3자를 이렇게 뭐 욕을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이익을 좀 추구한다면 글쎄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과연 그게 올바른 삶인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이분이 네.
그 제보에 따르면은 지난 7월 9일 날 아, 네. 그 인천 지방 법원에서 재판 중에 이 아, 네. 검찰 측으로부터 이런 명예훼손으로 1년 2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8월 13일 날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 선고가 있는데, 아니 보통 이런 선고를 앞두고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았으면 반성하는 뜻에서 네. 재판부에 반성합니다라는 걸 내비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벌써 저를 3개월째 공격했거든요. 야, 이거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이죠. 아, 그 참, 그 백광생이 마음고생이 지금 많이 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송사 같은 것들이 사실 이렇게 있다는 건 저도 과거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마음을 좀 아파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안 생기면 좋죠. 안 생기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악의적인 감정으로 어떤 사람을 욕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분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참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데, 아, 아,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예. 이 다음에 후배들이 어떠한 고초를 겪을 때 쉽게 좀못 나서겠다라는 또 생각도 한번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 이제 백광쌤이 약간 오지랖이 넓으신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좋은 일로 사람들한테 잘 해보자고 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또 작은 오해라면 오해, 또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팩트가 아닌 다른 이유들도 자꾸 이렇게 번지게 되고, 그런 결과가 또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데, 그런 것들로 또더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하겠죠? 아, 그렇죠. 이 진실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엔가는 그 진실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영원히 숨겨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글쎄요,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 아, 뭐요? 찍지 마, 찍지 마. 뭘 물어보는데?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 누구를 괴롭혀요? 아니, 요즘에는 강아지나 개 괴롭혀도 처벌받는 거 아니요? 근데 사람을 왜 괴롭혀? 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에이? 그러면 돈이 생겨요? 아따, 험난한 세상이고 재미난 세상이네. 누구를 괴롭히면 돈을 받는다 이거요? 에이, 그러니까 그 유튜버에게 권영찬 잡아줘, 권영찬 잡아줘. 2만원, 3만원, 4만원을 준다고? 에이? 나도 그러면 유튜버 했어야겠네. 그러면 권영찬 몸만 잡아주면 되는겨? 어디요? 어깨를 잡으면 되는겨? 아니면은 귀를 잡으면 되는겨? 아니면은 손을 잡으면 되는겨? 어디를 잡아줘? 아, 그런 게 아니여. 방송을 퇴출시켜달라고. 어메, 그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겨. 내가 법에 대해서 쪼까 아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따, 그 사람 저기 오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구만. 아따, 욕보셔잉. 네, 오늘은 화수목금 앞으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한 어그로 유튜브의 재판이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천지방법원입니다.